자, 옵젝션 2 형광펜칠 하세요. 그2 동그라미 칠하면 될게요. 자, 우리가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라는 게 옵젝트 2가 있고요. 다음에 어포즈 절대로 2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예요. 그죠? 전치사라는 게 뭐야? 에 조사잖아요. 그래서 어포즈는 에 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동사가 뭐야? 조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 에 반대하다고. 옵젝트는 그냥 반대하다고. 타동사가 뭐냐? 자동사가 뭐냐? 얼라이브는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 리치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얼라이브는 에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받을 때 조사를 써줘야 돼요. 그게 전치사야. 즉, 조사가 없는 단어를 자동사라고 하고, 조사를 가진 단어를 타동사라고 하죠. 디스커스 무슨 뜻이에요? 토론하다. 이러면 안 돼요. 무엇에 대해 토론하다죠. 조사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bout을 쓰면 무엇에 대해 토론하다 이렇게 돼. 중복이 안 되죠, 영어는. 그래서 about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동사의 고유한 전치사는 object는 to가 따라오잖아. 고유한 전치사는 품사가 바뀌어도 Objection이라고 품사가 바뀌었죠? 명사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bjection 다음에도 to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Oppose 다음에도 to 쓰고 싶은데요? 죽어도 못 써요. 그래도 쓰고 싶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죽는다. 죽어도 못 쓰는데 쓰겠다면 죽어야죠, 그쵸? 두 번째는 어떻게 쓰면 돼? Be opposed to 무엇에 반대하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to가 와서 달라붙습니다. 됐죠? 이렇게 수동꼴로 opposed를 수동꼴로 쓰면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to를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해석은 어떤 제안을 둘중 하나가 하더라도 다른 쪽은 비하더, 다른 쪽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겠죠?